안녕하세요. 꿈꾸는 자본가의 성장 일기입니다. 어제보다 더 나은 오늘, 오늘보다 더 멋진 내일을 만듭니다. 네, 오늘은 일본 최고 부자가 공개하는 돈 버는 기술. 일본 최고 부자가 공개하는 돈 버는 기술에 대한 책을 읽고 한번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신을 상인이라고 생각하라. 그러면 돈이 보인다. 돈이 모인다. 네, 돈이 모인다. 라는 부제가 달려 있습니다. 네, 이 책의 저자는 오마타 간타라는 분이 썼고요. 출판사는 신원문화사에서 나왔습니다. 출간일은 2014년 8월 30일에 나왔고요. 가격은 12,000원입니다. 페이지 수는 268쪽입니다. 제가 총 3개 영상으로 리뷰를 할 거고요. 오늘은 그 첫 번째 시간입니다. 네, 총 5가지를 이야기 해볼 건데요. 첫 번째, 인생을 즐기려면 관점을 바꿔라. 두 번째, 돈 버는 일은 장사밖에 없다. 세 번째, 모든 시련은 극복할 수 있다. 네 번째, 장사하는 매력을 모르는 이유. 다섯 번째, 장사가 안 된다는 것의 의미. 네, 페이지 18쪽입니다. 인생을 즐기려면 관점을 바꿔라. 히토리 씨는 인생을 즐기기 위해서는 사물을 바라보는 생각 자체를 바꾸어야 한다고 말한다. 괴롭고 짜증나는 일도 생각을 바꾸면 긍정적인 방향으로 나아간다. 그리고 자신의 생각은 연구와 훈련을 통해 바꿀 수 있고 생각을 바꾸면 언제나 행복해질 수 있다. 자신의 마음이 여유 있고 풍성해지도록 생각을 바꾸면 인생이 즐거워진다. 이것이 우리가 히토리 씨에게 배운 즐겁고 행복한 인생을 위한 가장 기본적인 방법이다. 인생을 즐기려면 관점을 바꿔라. 뭐 다른 말로 하면은 뭐 모든 것은 마음에 달려있다. 뭐 이런 얘기가 되겠죠. 우리가 뭐 되게 식상한 얘기지만 이제 물이 반컵만 담겨있을 때 이거를 이제 물이 반밖에 안 남았네? 물이 반이나 남았네? 뭐 이런 얘기를 하면서 뭐 긍정적 사고의 중요성을 이야기하잖아요. 결국 뭐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뭐 우리가 뭐 과거에 원효대사가 이제 해골물을 먹는 이야기 아시죠? 당나라로 이제 불교 공부를 하러 떠났는데 동굴에서 이제 자게 된 거죠. 그래서 밤에 목이 말라서 손을 더듬더듬해서 바가지가 있길래 물을 딱 마셔서 되게 시원하게 먹고 잤는데 다음날 일어나서 보니까 그게 이제 해골에 담겨져 있던 물이었던 거죠. 거기서 이제 원효대사가 깨닫습니다. 뭘 깨닫냐면은 내가 밤에 잠잤을 때 손을 더듬더듬해서 먹었을 때는 이게 정말 시원하고 맛있는 물이라고 생각했는데 내가 다음날 아침에 보니까 이게 해골물이란 걸 알고 보니까 막 구역질이 나고 막 이렇더라. 여기서 무엇을 깨달았냐면은 결국 이 물은 사실 그 밤에 마신 물과 지금 뭐 해골물이 똑같은 거잖아요. 근데 밤에는 굉장히 시원하게 맛있게 잘 먹었는데 아침에 이게 해골물이란 알고 나서는 이제 헛구역질이 나니까 이건 모든 것이 내 마음에 달려있구나 라는 걸 깨닫고 당나라 유학을 가던 것을 가지 않고 다시 돌아왔다 라는 이야기가 굉장히 유명하죠. 원효대사 해골물이라고. 그렇듯이 모든 것은 진짜 우리 마음에 달리는 것 같아요. 행복과 불행도 역시 우리 마음에 달리는 것 같고 뭐 비슷한 사례로 뭐 닭가슴살 같은 거를 이제 한번 예를 들어보고 싶어요. 닭가슴살 보면은 다이어트를 하시는 분들에게는 이게 진짜 고기인데도 불구하고 뭐 살을 빼는 데 도움이 되고 단백질이 공급이 되는 뭐 어떻게 보면 맛있는 다이어트 식단 중에서 그나마 맛있는 뭐 그런 이제 음식이잖아요. 근데 이게 다이어트를 안 하시는 분들에게는 진짜 뭐 그냥 팍팍하기만 하지 퍽퍽하고 맛도 없는 그냥 약간 이런 고기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닭가슴살 똑같은데 내가 어떤 상황이냐에 따라서 굉장히 맛있는 음식이 될 수도 있고 굉장히 맛없는 음식이 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삶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뭔가 행과 불행은 내가 뭐 돈이 많이 있어야 행복하고
뭐 잘생겨야 행복하고 뭐 좋은 차가 있어야 행복하고 이런 게 아니라 내가 이 상황을 어떻게 바라보느냐에 따라서 내가 지금의 삶을 행복하게 살아갈 수도 있고 불행하게 살아갈 수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뭔가 행복해지고 싶다면은 뭔가 더 좋은 직장에 들어가고 더 많은 연봉을 받고 더 뭐 맛 좋은 음식을 먹고 이런 식으로 뭔가 노력을 하시기보다는 뭔가 내가 삶을 바라보는 관점을 바꾸시는 편이 훨씬 더 쉽고 훨씬 더 행복해질 수 있는 길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지금 만족하지 못하면은 진짜 뭐 내가 여기서 1,000만 원 더 번다고 해서 만족을 하겠습니까? 1,000만 원 더 벌면 또 1,000만 원 더 벌고 싶고 연봉 1억 만들면은 연봉 5억 만들고 싶고 5억 만들면 10억 만들고 싶고 이런 게 이제 사람 심리잖아요. 사람 욕심이고. 그래서 결국 행복과 불행은 객관적인 조건에 달린 게 아니라 내가 이것을 어떻게 바라보느냐 이 관점에 달린 것 같습니다. 네, 페이지 20쪽입니다. 돈 버는 일은 장사밖에 없다. 현대인은 모두 돈을 벌기 위해 살고 있다. 하지만 생각해보면 돈 버는 일은 장사밖에 없다. 히토리 씨는 현대인은 모두 장사하는 사람이라고 생각해야 한다고 지적한다. 어떤 직업에 종사하는 사람이든 그 본질적인 속성은 상인과 같다네. 문제는 그것을 부정하는 사람이 너무나 많다는 점이지. 직장인이나 주부도 예외 없이 그 속성은 상인이다. 직장인의 경우 자신의 능력이나 노동력이라는 상품을 회사라는 고객에게 팔아서 그에 따른 급료를 받는다. 주부는 남편과 함께 가정이라는 가게를 공동으로 경영하고 있다. 직장인의 가정은 가사라는 노동력으로 직장인이라는 상품을 남편과 공동으로 만들고 있다. 자영업을 하는 가정에서는 본업에 직접 참여하면서 그 밖의 가사 활동을 통해 자신과 남편의 노동력을 유지한다. 이처럼 모든 현대인은 상인으로 불리는 직업인이 아니라도 돈 버는 활동에 참여하고 사는 상인들이다. 우리는 모두 상인들이라는 이야기입니다. 나는 뭐 가게 하지도 않는데? 나는 평범한 직장인인데? 나는 그냥 가정을 꾸리고 살아가는 주부인데? 라고 생각을 하셔도 우리는 모두 상인이라는 겁니다. 이거는 좀 비슷한 얘기를 하시는 분이 이제 다니엘 핑크라는 분이 계십니다. 다니엘 핑크라고 이제 파는 것이 인간이다 라는 식을 보면은 그분도 똑같은 말씀을 하세요. 우리는 모두 뭔가를 팔아야 하는 어떻게 보면 영업을 해야 하는 그런 사람들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뭐 이런 거예요. 우리가 이제 뭐 영업을 해야 된다. 우리가 파는 일을 하고 있다. 이런 걸 떠올리시면은 뭐 가게를 운영한다거나 혹은 뭐 보험을 파는 뭐 이런 걸 떠올리기 쉽잖아요. 근데 꼭 그런 사람들 아니어도 우리가 사실은 모두 다 뭔가를 팔고 있다는 거예요. 한번 예를 들어볼까요? 뭐 변호사라는 전문직을 생각해 볼게요. 변호사라는 전문직을 생각해 보면은 내가 사무실을 연다고 해볼게요. 사무실을 열면은 내 사무실을 일단 알려야 되죠. 명함을 돌려야 되고 다른 사람한테 알려서 일을 따놔야 된다는 거죠. 이거 다 영업행위잖아요. 결국 나를 팔고 나의 서비스를 알리고 파는 행위를 하는 거예요. 의사도 마찬가지죠. 여러분들 뭐 길 가다가 뭐 임플란트를 광고하는 뭐 휴지 같은 거 받아보신 적 있을 거예요. 물티슈 같은 거. 그거 치과에서 하는 거잖아요. 치과 의사들도 다 영업을 한다는 거죠. 뭐 그뿐만 아니라 뭐 그냥 네이버에 그냥 쳐보셔도 다 알아요. 뭐 한의사를 쳐봐도 나오고 뭐 성형외과를 쳐봐도 나오고 다 자신의 서비스 자신이 제공하는 뭔가를 다 알리기 위해서 PR하기 위해서 다 이제 광고를 다 하고 있다는 얘기죠. 우리가 그냥 생각하는 영업이라고는 할지 않을 것 같은 의사 변호사 같은 전문 직종에서도 이미 영업이라는 행위를 하고 있고 뭐 강사를 하더라도 내가 뭐 강의를 한다고 해봅시다. 강의를 하더라도 내 기업체한테 가서 내 명함하고 나 이러이러한 걸 강의합니다 알려야 되고 또 뭐 내가 강의 클래스를 열어도 뭐 내 SNS라든지 어디에 광고를 띄워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사람들 모일 수 있잖아요. 우리는 모두 다 영업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심지어는 가정주부조차도
사실은 자신의 가사 노동 서비스를 이미 제공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 측면에서 생각을 해보면은 우리는 모두 이미 상인이다 라는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페이지 28쪽입니다. 모든 시련은 극복할 수 있다. 장사를 하며 겪는 그 어떤 어려움도 히토리 씨는 힘들지 않다고 말한다. 그 이유는 하늘이 내린 시련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인간은 언제나 즐겁고 행복해야 할 권리가 있다. 그래서 하늘은 때때로 시련을 주어 시험해 보고 있다. 이런 일이 있어도 행복할 수 있는가? 이래도 행복한가? 하고 묻는다. 그것이 바로 하늘이 내린 시련이다. 그러한 공경에서도 행복할 수 있다면 그만큼 정신세계가 풍요로운 것이다. 이것은 하늘의 심술이 아니다. 하늘이 내린 시련은 반드시 해결할 수 있다. 하늘은 인간이 해결할 수 없는 시련은 주지 않는다. 자신이 잘못된 생각을 하고 있으면 시련에 시달린다. 하지만 그 생각을 바꾸면 어떠한 어려움도 해결된다. 따라서 걱정하지 말고 자신이 잘못된 생각을 하고 있지 않은지 생각해야 한다. 그러면 언제나 즐겁고 행복해질 수 있다. 하늘은 모든 것을 주신다. 시련을 극복할 수 있는 재능도 주셨고 사람이 잘못된 생각을 할 때도 과제를 주어 깨닫도록 한다. 그래서 늘 감사해야 한다. 하늘이 주신 많은 것들에 항상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면 어떤 어려움도 반드시 극복할 수 있다. 해결하지 못할 어려움은 없다. 하늘이 내려주신 모든 것에 감사하자. 이 두 가지 생각을 가지고 있으면 히토리 씨처럼 불황도 감사하게 생각할 만큼 도량이 큰 상인이 된다. 그러면 상인의 인생을 즐거운 모험여행으로 느낄 수 있다. 우리가 이제 살면서 시련을 겪잖아요. 이 시련을 겪으면은 뭐 내가 불행하다, 되게 어렵다, 피하고 싶다 이렇게 생각하지 말고 일단 기본적으로 이런 시련이 온 이유는 분명히 뭔가 있을 것이다 라고 일단은 생각을 하자는 거예요. 하늘이 일단 뭐 시련을 내린 이유는 뭔가 우리를 시험하기 위해서라는 거예요. 이런 일이 있어도 행복할 수 있어? 너 이래도 너 행복할 수 있어? 이 정도로 했는데 너 행복하다고? 이런 식으로 하늘이 날 시험하는 거예요. 정신세계가 풍요로운 사람은 그런 상황에서도 행복할 수 있는데 그렇지 않은 사람은 이제 그런 시련이 오면은 불행해지는 거죠. 그래서 이런 시련을 극복해 낼 때마다 우리의 정신세계는 좀 더 풍요로워지고 그런 풍요로워지는 만큼 우리는 어떤 상황에서도 그런 상황에서조차도 우리는 이제 행복해질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시련을 극복할 때마다 우리는 성장을 하게 되고 이런 성장을 통해서 우리는 행복할 수 있는 그런 시간, 능력, 역량을 더 키워나갈 수 있는 거죠. 그래서 기본적인 시련이란 거는 어떻게 생각해야 되냐. 일단 우리가 해결하지 못할 시련은 없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내가 이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는 거, 내가 이 시련을 극복하지 못하는 것은 내가 뭔가 생각을 잘못했기 때문에 지금 내가 이 시련을 극복하지 못하고 있는 거다 라고 생각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뭔가 어려움이 왔어요. 내가 시련이 왔으면은 내가 지금까지 뭔가 했던 게 잘못된 거구나 라는 걸 깨닫고 새롭게 뭔가 고칠 계기로 삼아야 된다는 거예요. 이렇게 하나하나 고쳐 나가고 개선시켜 나가다 보면은 내가 원하는 것을 얻게 되고 내가 꿈을 이루게 되고 결국은 내가 행복한 삶을 살아갈 수 있겠죠. 그래서 이런 시련이라는 게 굉장히 의미가 있고 우리 삶에 꼭 필요한 거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시련을 뭔가 굳이 뭐 막 멀리하고 이런 거 없었으면 좋겠어라고 생각하기보다는 시련이 오면은 내가 내 삶을 한 번 더 돌아볼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왔구나. 내가 지금 뭔가 왜 힘들까? 이런 시련이 왜 왔을까? 라고 나를 한번 돌아보고 이걸 어떻게 극복해야 되지? 한번 새로운 생각을 해보고 이런 계기와 기회로 삼으면은 내 삶을 좀 더 풍요롭게 만들 수 있고 내 삶을 좀 더 행복하게 만들 수 있을 거라는 이야기입니다. 페이지 30쪽입니다. 장사하는 매력을 모르는 이유. 장사하는 매력을 속속들이 알고 있는 히토리 씨는 이런 말도 했다. 상점 문을 열어놓고 손님이 오기만을 기다린다든지 틀에 박힌 일만 해보게. 그러면 장사보다는 축구나 야구와 같은 스포츠 경기의 재미를 느낄 것세. 그런데 대형 약국이나 대형 슈퍼마켓과 같은 규모가 큰 매장에서는
심야나 새벽에도 문을 여는 등 여러 가지 방법으로 손님을 끌고 있지 않은가. 그러니 이런 곳과 경쟁해서 이기려고 생각한다면 축구나 야구 경기를 볼 겨를이나 있겠나. 광고 짓뿌리기, 미소 짓기, 설명하기, 손짓 몸짓하기 등 생각할 수 있는 모든 방법을 동원해서 손님 끌기에 힘써야 한다네. 장사는 킥봉식보다 10배 이상 격렬한 격투기라네. 이런 격투기에 자신이 직접 참여하고 있으면서 스포츠 경기나 보고 흥분할 시간이 있겠는가. 장사는 무엇이든 할 수 있는 격투기다. 이 점을 명심하면 매일매일 설레는 마음으로 즐겁게 일할 수 있다. 장사가 즐거운 이유는 정말 스포츠는 어떻게 보면 어떤 상황이나 규칙 안에서만 뭔가를 해야 되잖아요. 근데 장사는 그런 것조차도 없는 거예요. 내가 하고 싶은 걸 뭐든지 다 할 수 있고 어떤 뭔가 창의적인 발상을 통해서 얼마든지 내가 상황을 바꿀 수 있는 이런 매력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장사가 재미없다? 장사가 따분하다? 장사가 지루하다 하는 분은 그냥 문 열어놓고 손님만 기다리니까 그렇다는 이야기죠. 어떻게 하면 손님이 더 많이 올까? 어떻게 하면 내 장사가 더 잘 될까? 라고 끊임없이 공부하면서 남들이 생각하지 못한 창의적인 방법을 하나하나 떠올리고 그것을 실현하고 한번 해가면은 장사가 그렇게 재미있을 수밖에 없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장사가 재미없다? 지루하다는 분은 내가 그냥 뭐 진짜 문 열고 손님이 오길만을 기다리고 있는 건 아닌지, 내가 굉장히 제한된 상태에서 장사를 하고 있는 건 아닌지 이렇게 한번 스스로 되돌아보라는 겁니다. 장사라는 거는 규칙이 없고 정말 창의적인 모든 방법을 쓸 수 있기 때문에 정말 흥미진진한 거고 너무나 재밌는 일이다 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페이지 32쪽입니다. 장사가 안 된다는 것의 의미. 히토리 씨는 장사가 잘 안 된다는 것은 무엇인가를 바꾸어라 라는 신의 메시지라고 설명한다. 바른 길을 가면 역경을 극복하고 좋은 일을 맞이한다네. 하지만 잘못된 길을 가면 역경을 극복해도 계속 새로운 역경이 찾아온다네. 그 이유는 하늘이 그 길이 잘못된 길이라는 사실을 가르쳐주기 위해서지. 손님이 오지 않는데도 아니야, 장사는 실증 내면 안 되니까 라며 해온 방식대로 장사를 계속하면 손님이 올 리가 없어. 그렇게 되면 상점은 점점 더 어려워질 뿐이야. 이제 바꾸어 보게나. 잘못된 길을 가고 있다고 말해주고 있지 않은가 라며 신이 알려주는 게지. 그러니 그대로 따르면 상점은 번창하게 된다네. 그러나 이를 깨닫지 못하면 상점은 더욱 장사가 안 될 뿐이야. 바른 길을 가면 성공할 수 있지만 잘못된 길을 가면 역경만 있을 뿐이야. 이것이 하늘이 가르쳐주는 진리라네. 장사가 안 된다. 장사가 안 된다는 거는 어떤 건가요? 단순히 손님이 안 온다? 이렇게 생각하지 말고 장사가 잘 안 된다는 거는 지금 이렇게 노력해서는 안 된다. 노력의 방향을 바꿔라. 장사하는 방식을 바꿔라. 뭔가를 바꿔라 라는 메시지를 주는 거라는 거예요. 장사가 안 되네? 아, 불황인가 보다. 이건 어차피 안 팔리는 거였어. 이렇게 생각하는 게 아니라 내가 지금 뭔가 잘못된 방식으로 하고 있구나. 내가 지금 뭔가를 고쳐야 되는구나. 이런 신호로 받아들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이거는 사실 참 공감을 많이 하는 게 저도 이제 유튜브 채널을 하지만 유튜브 채널을 하는데 뭔가 구독자 수의 증가나 조회수가 잘 안 나오면은 저도 이제 마음이 좀 속상하겠죠? 속상하는데 그때 이제 그냥 속상하고 마는 게 아니라 내가 지금 뭔가를 잘못하고 있나? 내가 어떻게 해야 되지? 뭘 더 개선시켜야 될까? 이렇게 이제 고민하는 뭔가 계기로 늘 삼거든요.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결국. 여러분이 뭔가 일을 할 때 뭔가 생각대로 잘 안 되거나 뭔가 어려운 시기가 오거나 이런 거를 그냥 아 어렵구나 이런 게 아니라 아, 내가 지금 뭔가 잘못하고 있구나. 내가 지금 뭔가를 바꿔야 될 시점이구나. 내가 지금 뭔가 개선시켜야 되는 시기구나 라고 인식을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시기에 이것을 이제 바꿔서 더 좋아지면 거기서 한 단계 더 성장을 하는 거겠죠. 그래서 뭔가 어려움이라는 거는 뭔가 하늘이 내게 주는 뭔가 신호다. 그래서 이걸 뭔가 내가 지금까지 해온 것들을 뭔가 좀 바꿔야 될 시점이 왔다. 이렇게 이제 신호로 받아들이시고
노력의 방향성을 바꾸는 노력을 하셔야지 그 어려움에서 벗어나실 수 있습니다. 네, 일본 최고 부자가 공개하는 돈 버는 기술. 일본 최고 부자가 공개하는 돈 버는 기술이라는 책을 가지고 이야기를 나눠보았습니다. 총 3개의 영상으로 제가 만들고 있는데 오늘 그 첫 번째 시간입니다. 네, 꿈꾸는 자본가의 성장 읽기는 1일 1성장, 성장하는 책 읽기를 지향하고 있습니다. 경제적 자유, 자기개발, 성장에 대한 다양한 이야기를 나누고 있고요. 이러한 분야에 관심 있으신 분이라면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도 함께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저는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